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저 유닛 12 Grammar Real Test 119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apartment as에서 자, some 항상 복수형 되죠. 몇몇의 광고 들은 as 들어갔어요. 아파트 광고들은 so funny, 너무나 웃긴다. 아까 좀 냉소적인 표현이죠. 자, 하나의 ad는 하나의 광고가 자, describe 묘사했다. 장소를 as로 써죠. 자, 따뜻하고 cozy, 포근한 것으로서. 자, it은 하나의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정말로 hot, 더웠고, 그리고 cloudy, 복잡. 뭐 복잡했다. 자, 그러나 그 주인은 insist 했다. insist는 주장 했다. 자, 주장했는데 자, it이 아파트죠. 자, suit는 딱 맞다. 자, 딱 맞다고 나에게 perfectly하게 suited 수식해줘요. 부사가 완벽하게 딱 맞다고. 자, 나는 시도하는데 매우 자, hard 부사죠. 자, hardly는 부정어로 거의 뭐뭐 안타 했듯이요. 그럼 trying hard, 열심히, 매우 열심히 시도했어. 자, not to. 자, to 부정사의 부정할 때, not의 위치주의. 자, to laugh. 그러면 웃는 것을 목적어. 그럼 웃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 기가 막혀서 웃으려다가 참았단 말이요. 자, while he는 여기서는 다른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was describing 할 때, 묘사 할 때 그 집을. 자, 그래서 나는 had to. 의무를 나타내죠. 동사원형. 떠나야 됐다. 자, quickly 또 부사가 또 leave 수식해주죠. 빨리. 자, 다른 장소인데 여기서 또 대생략이죠. 자, I saw까지 내가 봤던 다른 장소가 주어. 자, 동사는 was 단수. 자, be supposed to 뒤에 동사 완형이죠. 그래서 하기로 되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사 완형 be 되도록 되어. 그러면 내가 봤던 장소는 돼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자, be 뒤에 형용사 1번 nice하고 자, cute 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러면 귀여운. 자, what a mess it is 생략 구조죠. 여기서 얼마나 그 아파트가 단수 it is 구조예요. mess 지저분 한가 감탄문. 자, 나는 떠났어. 그 장소란 말에서 지시대명사로 아까 큐트하고 나이스하다고 했던 데를 더러워서 떠났단 말이에요. 자, 매우 자 fast는 그냥 자체가 부사예요. 빨리 뭐했다. 자, fast가 슈 가고 여기서는 left 수식해주죠. 동사인. 자, to 또한. 자, I'm not asking. 나는 요청하는 게 아니야. For the moon. 자면은 달나라. 자, 달나라를 요청하는 게 아니란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면 의역해서 높은 기대를 가진 거 아니다. 뭐 이상향 정도 돼 말해요. 현실적으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오직 원하는 작은 장소를. 자, 어떻게 in a clean building에 깨끗한 건물 안에. 자, with friendly ly지만 얘는 형용사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인 neighbors 수식 이웃 그러면은 이웃을 가진. 자, I'm looking. 나는 찾는 중이다. 자, at other place. 다른 장소를 내일.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e ad says. 그 광고가 말을 하기를. 자, small 작지만. 자, 그러나. 자, convenient는 편리한. 자, 아파트라고 말했어요. 자, on 어디에는 lovely on이랑 블럭이랑 같이 가요. 여기 자, 사랑스러운. 저기도 ly지만 형용사예요. 예. 자, quiet 형용사 2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둘 다 형용사가 블럭 수식해 주겠죠. 명사인. 그러면은 조용한 블럭에 있는. 자, 나는 wonder. 그래서 wonder의 뜻은 놀랍다는 뜻보다는 궁금한데. 자, what that really means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예요. 무엇이 정말로 그게 의미하는지를. 지금까지 봤던 광고들은 다 반대였죠. 그래서 가면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시끄러운 지역이 될까 궁금하다는 느낌이에요. 완전 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어디였죠? 주관식 문제는 없었고요. 여기 윗글에 주제가 주관식 문제로 exaggerate라는 표현은 과장된 과장되어진 아파트 광고들. 자, 그래서 필자가 아파트 구하러 다니는데 아파트 광고만 보고 가니까 거의 완전 실망감이 컸죠. 그래서 윗글에 필자의 분위기를 쓰라면 annoyed, 짜증난, or disappointed, 실망된, frustrated, 좌절되어진, pissed off, 화난,
뭐 이런 식으로 빡친 이런 둠드 망한 이런 것도 다 주제로 분위기 신경 문제의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과장 광고 실망감.